칼라 산야이고 이것은 열반을 위해서 개발된 산야. 그래서 산야를 아쿠살라 산야와 쿠살라 산야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 쿠살라 산야는 거듭거듭 관관을 하게 되면은 니비라 여모심을 비라가 이요 비무띠 비무띠 비무따스민 비무띠띠 냐나호띠 그래서 비무띠 냐나 낫사나라고 하는 회탈지견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경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인식과정을 통해서 표상과 그 다음에 산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표상과 개념에 대해서 쿠살라와 아쿠살라로 되는데 무상고 부정고와 그 다음에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산야가 존재하고 그 무상고 부정고와 산야는 개발시켜야 된다라고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의 이익이라는 산야와 그 다음에 수행의 해가 되는 산야 둘로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동시에 금강경에서는 일곱과 모든 산야를 다 버려야 된다. 그 모든 산야가 첫 번째 아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상이고 세 번째가 오고 가고 오고 간다는 그 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시 법상, 다섯 번째로 일체법이 불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산냐, 여섯 번째로는 불국토를 건달하는 산냐, 여섯 번째가 불국토 건설 산냐, 일곱 번째 제법 구어, 제법에 대한 그런 산냐, 제법 구화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일곱 가지의 산야, 모든 산야를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금강경 18장에서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오안이 나와요. 인간에게는 유안도 있지만 천안대한 법안 불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야를 일으키지 않고도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법안으로 부처님은 다 보고 알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인가 하면 천안은 중생들의 과거와 현 미래를 그 인과를 아는 그런 의미고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된 그 공성을 보는 그런 이제 안이 눈이고 법안은 오온 12처 18배 시영이 사성제 등을 실체를 아는 그런 법안이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종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유관에서부터 오안을 통해서 산야를 통하지 않고도 그래서 열애는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금강경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오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오안으로 찌따산따띠 중생들의 의식의 흐름을 보고 알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 무엇이 마음일까요? 질문하면 대답해 주세요. 무엇이 마음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고 욕구하는 것도 마음이고 아는 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그냥 그게 얘기하면 수상행식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수상행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 그래서 수상행을 신수라고 하고 식을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찌따 산따띠를 한다고 했을 때 아는 마음이 산따띠 하는 걸까요? 보통 그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산따띠 그렇게 상속을 하는 걸까요? 주로 업의 상속이라고 하는 측면 쪽에서는 수상행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상행의 습관적인 그 사람마다의 느낌과 습관적인 사람마다의 시비 분별과 습관적인 사람마다의 그 욕망 등을 어느 시점에서 해체하고 멈춰야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습관지어진 그런 그 수상행의 심리적인 요소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게 되는데, 근데 그것은 조건 지어진 건가요? 조건을 떠난 건가요? 조건 지어진 건. 조건 지어진 건. 조건을 해체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해체하면 과거심, 미래심, 미래심이 존재해야 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조건을 해체하면. 그러니까 이 조건의 해체라고 하는 그런 무의의 진제 속에서 봤을 때는 과거심도 불가적이고 현재심도 불가적이고 미래심도 불가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해체와 열번만을 추구하는 그 해체와 열번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이 중간학파의 자세, 안합의 자세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경전에서는 산냐를 두 가지로 나눠서 건전하고 불건전한 산냐, 건전한 산냐는 추구하고 불건전 산은 버리고,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는 산냐를 다 버려야 그래야만이 이런 상태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어떤 다른 측면을 얘기하죠? 금강경은 아상탈당 아름마 옳지. 그 다음에 이제 청경책은 상카타 다르마 아나시라바 상카타 담마. 그러니까 도의 그 경지에서 얘기하니까 도의 경지에서는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 쪽에서. 근데 저쪽에서는 멸을 얘기하니까 그 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모든 산냐가 다 쉬어진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차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냐라고 하는 것을 거치는 데에서부터 세밀한 데까지, 다시 말해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을 색수상식의 오온에 대한 집착을 거치는 데에서 미세한 것으로 그 다스려 나가는 것을 부차 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보이나요? 납득이, 이거 동의하는가요? 예. 자, 그러면은 색을 어디에서 어떻게 다스려 나가죠? 색에 대한 집착을?
5계에서 있는 중생들이 이제 그 삼가경에 의거해서 8종도에 의거해서 7악을 먼저 다스려서 7악을 다스려서 삼악도에 있는 색에 대한 집착에서 삼손도에 있는 색으로 뛰어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이것은 색에 대한 욕망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삼손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과 즐거움이 뭐한 줄을 봐야 돼요? 아니자 두카. 여기서 말하는 두카는 두카두카따가 아니고 빗발이나 두카두카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빗발이 남아 두카따는 스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뭘까요? 지금 좋았던 것 두카에 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그 다음에 좋은 환경들이 그것이 변하고 사라질 때 오는 그 고통을 보아서 인간과 천상의 공락이라고 하는 것도 고의 원인이 된다. 윗발이 많아 두카죠. 그 다음에 쌍카타 두카 조건 지어진 것들은 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서 앞에 삼학도에서는 두카 두카다 고배 그런 고고를 보아서 그렇게 해서 이 삼선도에 있는 그 행복과 즐거움으로부터도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를 닦아야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빗닦아 빗자라로서 마음속에 있는 오장 탐진치의 오장을 쉬게 하는 그런 수행을 해서 그것이 쉬워지게 되면 자 근데 소멸시킨 게 아니고 쉬게 한 거예요. 쉬워졌을 때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욕계의 색으로부터 벌어지게 된다. 됐는가요? 자 여기서 색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선과 2선과 3선과 4선에서 계속해서 다스리는 것은 느끼는 건 뭐예요? 삐띠와 수카, 희와 락이죠. 그런데 삐띠가 사비따까 사비자라의 삐띠 수카가 있고 어비따까 어비자라의 삐띠 수카가 있고 어느 게 순도가 더 높을까요? 어비따까 어비자라의 그 삐띠 수카가 순도가 높죠. 낮은 삐띠에서 높은 삐띠 수카로 그 다음에 삐띠하고 수카하고 어느 게 더 진실성이 있는가요? 수카가 삐띠는 개념적이니까 그것은 진실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삐띠를 버리고 수카로 가서 수카는 진정한 진실인가요? 수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몸하고 관련된 거예요. 몸이 망가지면 바짝 나면은 그 수카가 두카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루바, 모양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있었던 색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색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두 번째 색계에서 무색계로 가는 것은 색 자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로 가면 그러면 불확실구가 다 넘겨 남아 사라지고 여기에서는 수라고 하는 산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여처 공만이 무한하다는 생각, 식만이 존재한다는 생각,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전부 다 상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비상포지자체에서 행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색, 수, 상, 행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그 상냐로부터 니로다 하는 그것은 언제 마지막 니로다에서는 식마저도 순간적으로 멈춰지죠. 자 그런데 상수멸증에서는 식이 다스려지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식마저도 근원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그것은 아라한이고 temporary 일주일 동안 벗어난 상태는 누구예요? 아나함의 상수멸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온이라고 하는 산자로부터 결국은 아라하니상이 되면 그러면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모든 산자를 버린 상태는 아라한 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상카타 파라마타 무위의 진지에서 말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초기불교는 항상 어디에 입장이에요? 유의의 진제, 마르가, 그 팔정도,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산냐는 건전한 산냐와 불건전한 산냐로 나눠지게 되고, 불건전한 산냐는 그러게 되고, 이런 이제 두 개의 다른 입장인데, 일반적으로 멸만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드문 케이스고, 보편적인 것은 버려야 될 산냐와 닦아야 될 산냐로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이겠죠. 그래야 돼요. 그 열반에 들어간 사람은 도무지 몇이나 됐겠어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천재 몇 명을 위해서 교육의 방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장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렇게 관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의 진제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도를 강조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겠죠. 그러면은 무의의 진제는 좀 허망하다고 너무 이상적이고 그렇게 보시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은 허망하다? 팔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정도 열반을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열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할 때는 유의의 진제 초점도로 해가지고 닦은 그 성나가자 초점도로 닦는 그것이 더 보편적이고 네, 네. 보통 번뇌를 가진 중생들에게는 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유의의 진제 바로 들어가는 열로 들어가는 것은 특수한 분위기의 사람 그건, 특수한 분위기고, 만약에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건 뒷방에서 몰래 스승과 제자가 전수해야 되고 이 사람들 만드에서 전수해야 될 수행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죠. 됐는가요? 그래서 네, 달마대사의 관심론과 그 다음에 혈맹론을 한번 그쪽에서 마음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안타깝게도 빨리나 산스크리트 작품 없어요. 한 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여기 한 문 다 보이는가요? 료견 자심기염, 그 스스로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살펴본다면 내가 보기에는 사띠를 명료하게 번역을 한다. 명료하게 살펴본다면 유이종 차별 두 가지의 그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화이 어떤 것이 두 개인가? 일자 정심, 이자 염심이다. 하나는 정심이고 하나는 염심이다. 그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무루 지녀지심이고 그것은 바로 무루의 그 무루하면 아나스라바죠. 아나스라바에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게 중국권이 어디로 가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나스라바는 상카타와 아상카타가 있는데 무루를 지녀라고 해서 그러면은 보통 아상카타를 지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루 지녀지심이고 그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 무명 지심이다. 그러면 이것은 상카타 파라마타의
이제 해당해서 유루무명지심을 삼갔다 빨아봤다라는 것은 그건 잘한 거예요.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루의 무명지심은 이제 우리 아비담마로 말하는 추상행에 그렇게 되겠죠. 차이종심, 이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의 자연 본래고요. 법계의 자연이 스스로 본래로 갖추고 있는 것이니 수, 가, 하, 연하 그것이 거짓된 인연으로 화합하여서 호불생성, 호불상생 서로가 일으키거나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자, 두 개가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두 개의 마음이 동시생 동시멸을 해. 근데 이것이 이것을 일으키게 하거나 호불상생 저것이 이것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심과 심소가 동시생 동시멸한다는 것을 얼마나 잘 해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과 심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능가경과 그 다음에 그 유식의 사상으로 비춰봤을 때도 왜냐하면 달마대사는 능가경을 선양을 했고 그 다음에 유식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유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과 심소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그 진여심과 그 다음에 그 생멸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여심과 생멸심이 동시생 동시멸한다고 하는 진여연기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엘리먼트 그런 적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살짝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진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소를 보니까 난 너무 반가웠어요. 진여는 그런 진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멸하는 진여를 말하는 거죠. 박 주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비담마를 좀 아시니까 진여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심심하면 한번 원효대사의 그 대승기신론도에서 진여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보죠. 이분은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아비담마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는지 생각하잖아요. 진여를 진여연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루의 그러니 진제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한국 불교에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심론에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했는데 내가 내게 묻는 것이 고요하고 신령하게 아는 마음인데 이거는 이바사나를 좀 한 사람은 금방 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고요하고 신령하게 근데 말을 조금 굉장히 웅장하게 사용해요. 신령하다는 말을 쓰니까 뭔가 막 굉장히 저기한 것 같은데 그냥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마음인데 어찌 그 아는 마음을 반조하지 않냐고 우리 밖으로 찾는가. 아침부터 날이 저물기까지 24시 가운데서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행주자와 어묵궁 중에 갓대, 띠대, 니신내, 수대, 삿바짠, 낙가리, 호띠 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혹은 화를 내고 혹은 즐겁고 혹은 시비하고 가지가지 베풀며 운전하나니 필경에 누가 능히 이렇게 하는가 운전시위하는가 라고 하니 자 야 지금까지의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이 마음이 심과 심소할 때 심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여의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열반의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심과 심소할 때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곳을 진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여라고 해석해보다도 유의의 진재인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온 중에 식이고 아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식에서는 경분과 상분이라고 하는 거죠. 아는 마음은 경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은 상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견성은 뭘 지금 이제 혈맹론과 그 다음에 이 관심론에서 말하는 견성은 뭘 말하는 것인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중에서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정심과 연심이 있는데 정심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심을 만약에 추기불교적으로 색수상행식에서 혹은 신과 신조에서 아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아는 마음이 알려진 내용들인 수상 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견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아는 마음이 수상행의 고각 시비 호오와 둘이 아닌 것을 아는 마음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아는 마음이 고락 그 다음 시비 호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마음을 견성이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다름을 보는 것을 견성 이 고락 12호가 그 다음에 소멸된 것이 견성 두 가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제 그거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다르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화엄종의 교봉총률, 종률 스님은 그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을 견성이라고 보고 또 전호돈수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거기 그 수상행이 완전히 그 소멸해서 아는 마음만이 항상 분노한 것을 그것을 견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자 이것이 이제 이 관심론과 그 다음에 혈맹론을 통해서 바라보는 견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중에서는 이것만을 견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중이 유식의 바탕을 둔 선중이 있고 중간의 바탕을 둔 선중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디에 천태지관의 바탕을 둔 그런 선중이 있고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귀봉종물의 하음에 선종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식의 계통에서는 이것을 견성이라고 하지만 중간에서는 그 견성이 뭐라고 하는지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자세히 다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신이 혼란해질 수 있어요. 시간도 되었고 해서 여기에서 강의를 접는데 결론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초기 불교에서 그 다음에 부사론을 이제 통과해서 지금 중간학파의 그 다음에 짧게 그 다음에 선종의 수행론과 깨달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견과 수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닦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아서 사라지는 겁네. 수라고 하는 것은 닦아져서 사라지는 겁네. 그래서
모아서 사라지는 번뇌를 열 가지 족쇄 가운데서 유신견, 유신견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그, 닦아서 사라지는 번뇌의 대표적인 것은, 그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감성적인 집착이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감성적인 집착과, 그 다음에 오음 가운데 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공, 법공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한다. 그것이 그대로 부사론의 수행법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중간학파의 수행으로 연결되어질 때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아공과 법공이 완전히 그렇게 체험되어진 상태를 바로 무위의 진재, 열반의 상태라고 하고, 그 무위의 그 진재라고 하는 상태를 중간학파에서는 논리적 해체를 통해서 그 어디에도, 나의 안에도, 내가 바라보는 경계 어디 안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무자성의 그 원리, 오온의 그 무자성의 원리, 12처 18개의 그 무자성의 원리를 파악해서 마음속에, 지식 속에서 어떤 것도 놓아두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해탈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선정이다. 그렇게 선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짤막하나마 이렇게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질문만 해주세요. 여기 질문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괜히 공부하니까 정신이 더 시끄러워졌다, 헷갈려졌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는 자기 머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번뇌를 닦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 만약에 번뇌가 드러나면 지금 약이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 그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 빼줘야 돼. 머리가 아주 맑아졌습니다. 맑아졌다. 제대로 제대로 그 약이 들어갔습니다. 결론을 한 번 더 내준다면, 지금과 같은 21세기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수행이 보편적인 것은 팔정도를 통해서 삼학도에서 삼선도로, 삼선도에서 색계, 색계에서 무색계, 무색계에서 그 다음에 출세간으로 그런 식으로 닦아나가는 것이, 현대인들은 아카데믹 교육을 받았고, 아카데믹 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세운 그 3단 논법의 논리학의 바탕을 둔 그 학교가 서당을 뚫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까지, 이 동양에까지 그 교육 방식을 답습하기 때문에, 현대 교육은 아주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점차적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이고 논리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점차적인 단계가 시설된 그 8정도의 수행 방법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갈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노파심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삼학도의 마음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는 몇 프로가 있을까요? 삼학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80%? 네.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조금 적게 받으면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50% 정도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에서 90%까지 굉장히 많이 받으시네. 이런 사람들에게 삼학도에서 바로 선정이나 바로 출세관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 밑에 단계는 그 위에 단계에 있는 대치법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삼학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선도의 대치법으로 다스려야 효율적이에요. 만약에 삼선도의 삼학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놓아라, 비워라 라고 하면 비우죠. 뭐를 비우는 거예요? 노력을 비워요. 노력을 비우면 뭐가 생겨요? 삼학도는 더 무성하게, 치성하게 나오고, 그래서 대치법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학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선도. 삼선도는 뭐예요? 삼선도의 그 가르침은 뭐죠? 오시와 주계와 그 다음에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삼학도의 마음을 계속 눌러주는 수행이 바른 대치법이에요. 두 개 잠깐 생각났어요.